안녕하세요. 이거는 딴게 아니고요. 이게 애도 오늘 자동으로 좀 업데이트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용하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왜안 줄어들어? 이렇게 좋은 걸 모르고 있었어. 아, 이거 1년에 한 3만 원 정도, 뭐한 달에 한 3천 원 정도 하는데 결제해 가지고 해볼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편합니다. 업데이트가 있네요? 업데이트가 있을 게 있나? 간만에 아는 형 만나려 그랬더니 제가 아남으로 초대만 해놓고 방송을 늦게 키는 바람에 만나기 힘들 것 같네요. 와우 소리 들리세요? 저만 안 들리나? 오늘은 상작 가는 날이죠? 상작 가러 갑니다. 상자. 상자, 어깨, 885, 쓰레기, 쓰레기, 하, 이게 뭐야? 서브 각조차 안 나오네요. 가특이라 비법한테 좋을지도 모르니까. 아니, 왜 10단이 나옵니까, 이거? 9단 나와야 되는데.
별공이 없네요. 아, 공격도 잘했구나. 아, 이거 10단이 나왔네. 제기랄. 이거 9단 나와야지 편한데. 강화, 변덕, 경화. 강화, 변덕, 경화. 강화는 뭐 애들 죽을 때 강화되는 그건가? 경화는 쫄 세지는 거고. 야, 좀 빡세네요. 이번 주 콤보 맞았네. 골팟이 있는데, 이 악몽 플러스 용시 영웅 요팟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저번에 여기 가가지고 악몽 한 시간 만에 밀고 용맹이 시험 2행까지도 잡고 왔어요. 그래서 한 그때 얼마 쓰고 왔지? 12만 고 이 정도 쓰고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돈이 안 돼요. 요즘 와우 토큰 값이 마구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27만 골, 28만 골까지 왔거든요. 조금 기다렸다가 사야겠어요. 뭐 하죠 그럼? 10단 제돌 갖고 등정이나 할까요? 그것보다 약간 아귀한테 저희 제가 아귀 그게 있거든요. 일반 캐가 있을 거예요. 뭐지? 어딨지? 어, 이거. 요거나 갔다 올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일반 신덤만 가도 되죠? 뭐지 이거? 호호. 해야지. 아귀. 아, 이래서 아기가 좋아요.
악일환하는 쐐기 팟이 있어요. 천상 제가 뭐 해야겠네요. 아귀. 제가 뭐 해야죠, 뭐. 아, 이런 쓰레기가 나왔네, 이번 주에. 사실 이제 로브나 뭐 손목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딜은 보시면 알겠지만 1분 내로 구하거든요. 근데 탱힐이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모아요. 아. 그래도 탭레법이 조금 됐죠? 저번 주에 보셨을 때보다 조금 높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요 골팟 가가지고 좀 많이 12만 그렇지 주워 먹고 왔어요. 3개 템 망도 하고요. 망도 하고 성물 2개 화염 똑같은 거 2개 나와가지고 2개 다 주워 먹었어요. 탱힐, 탱힐. 탱힐 안 와요, 탱힐. 납치할 사람도 없어요. 아, 이거 좀 빨리빨리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애도원이 없을까요? 하나하나 완료를 확인을 눌러야 되는 지점에서 되게 빡치네요. 안녕하십니까? 몸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한 17개 크리터 주면 재밌을 텐데. 영약이. 아, 님들 제가 800을 찍어서 이거를 배웠거든요.
이게 뚫리긴 뚫려요? 에메랄드 악몽에서 일단 전리품을 악몽의 전리품 이건 어디서 얻는 거예요? 이건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맞다. 혹시 지금 시청자분 계신가? 아무도 안 계시네. 지금 한 10분째 모으고 있는 것 같죠? 아닌가? 한 5분쯤 됐나? 아, 너무 빡친다. 너무 쓰레기 나왔어요, 이번 주에. 빡친다기보다는 아쉽죠. 오, 됐다. 아, 이거 200포인트 만들어야 되는데. 모데라 칼렉이었죠. 이거 보세요. 가끔 이렇게 인장을 주는 쾌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해줘야지 이제 인장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우두머리 있잖아. 20%나 증가하는데도 이 모양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럴 때를 대비하여 이것저것 추정자 장비들을 모아놨죠? 저런 그러니까 요즘 그 전역회 말고 저 임무들을 보면요 사실상 200%를 맞추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 추가 보상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미라우스 마스텀을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신의 가호를 빕니다. 내 저건 하루짜리였으니까 긴 거에 좀 더 빨리 되는 게 있거든요. 긴 거 확률 올려주는 거. 이거. 명예롭게 싸우십시오. 미라우스랑 모데라랑 칼렉이었죠? 왕의 명예를 위해. 제가 칼렉을 아끼기 때문에 좋은 걸 좀 꽂아줘야겠어. 왔다.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라도 하나 껴볼까? 얼마 이거는 별로 아까운 류의 아이템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180포인트네. 아. 아, 180포인트 좀 그런데. 그래도 190포인트는 돼야 되는데. 이 신소개장을 뽑아. 뽑아버려야겠어.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 확실히 얻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임무 시간이 빨라지는 건 별로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초반에야 빨리빨리 돌려서 애들 레버 빨리 시키고 막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는 좋은데 별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기내운총이 함께 하기. 안녕하십니까? 될라나 이제. 이게 뭐죠 이거? 이 에러? 제발. 그렇지 200포인트 됐어. 200포인트 됐습니다. 좋고요. 이제 한 175포인트 정도 되는 거. 뭐 요 정도면 되려나요? 뭐 안 되면 좀 어쩔 수 없고. 말은 그만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이걸 맨날 까먹어요. 사실 귀찮기도 귀찮고요. 이제 한 십몇 분 구한 것 같죠? 영역 시간 중에 구해서 갈 수 있을려나요? 20분?
씨는 쐐기 돌려대서 그런가? 제가 이게 신화 플러스로 돼 있어가지고 안 된나 싶기도 해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그냥 탱이 없어요. 어? 나는 보았어. 네가 탱특이 있는 걸 보았네. 뭐 할 게 있을까 보는 거죠. 아, 꼭 이렇게 발샤라 보면요, 네 개를 해야 되는데 할 만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 왔다. 880. 880 왔어요. 그것도 너무 오버 스펙인데. 저녁회 하러 오셨나 보다. 저녁회가 있었는데. 아, 이거 장비라서 안 보이나 보다. 자, 장비를 켜봅시다. 응? 뭐 안 주는데? 이 영향이 식기 전에 들어오고 싶네요. 인턴 초기 한번 하고 그다음에 탱커님한테 파장 드리고. 어제 바람에 휘발물 녹아단다고 일반 던전 들어갔더니 신화가 풀려있네요. 블러드 달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블러드 없어, 쌤. 진짜 무식하게 잡네요.
잠깐 저희 술사님 있었네. 우와 이게 뭐야? 아 이거 아니구나. 양꾼도 세네요. 솔직히 무시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강력하시네요. 너무나 아픈 것. 쐐기는 이거 한쪽만 열려 있구나. 신던 와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몰라 깜빡했네요. 차단은 제가 해야 돼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어.
아, 제일 좋은 거 나오고 있죠?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아, 양꾼님 세네. 나랑 테네 비슷하구나. 광딜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오예, 피사냥꾼. 약초 한 2, 30개씩 나오는 거라 너무 좋아요. 이거 참 바라 없이는 저보다 템랩 20인 아래인 애들한테도 밀리네요. 아, 화산 없으니까 진짜 너무 편하네. 화산 없으니까 진짜 너무 편해요. 아, 저번주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 살개피 몇 개? 두 개.
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어, 부수적으로 전역회를 완료하는 이득도 있었네요. 전혀 하고 싶었던 그건 아니었는데. 전 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뭐 나온 거지 도대체? 뭘 준 거야 나한테? 아, 뭘 준 거지? 살개피 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디로 갖다 줄까 나를? 아, 발리스타 좋고요. 이쪽 아닌가 해서 줬을 거야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아, 이건 또 뭐야? 위대한 오딘의 용맹함에 버금가는 게 있다면 그의 식욕. 아, 이건 또 뭐야? 높은 산도 가야 돼? 하참. 일단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